팀은 네 차례 만남이 있었고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흘러갔던 직전 네 차례 맞대결이었는데 수치로 보면 득점과 야투율은 SK가 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는 KCC가 앞섰던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득점에서는 워낙에 달린 농구를 하는 SK가 앞섰고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 라거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앞섰습니다. 맞습니다. KCC와 SK 무엇보다 양팀 모두 최상위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말 계속해서 빅매치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정말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전주 KCC입니다. 오늘 경기 홈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직전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 상당히 중요한 흐름 속의 매치였고 역시 라거나 또 이정현 또 송교창 여기에 이제 백업 멤버 이대성까지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수비 집중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이 승리할 수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다만 후반 좀 흔들렸던 조직력이 있었습니다만 이 한때 휘청거렸던 리듬 송교창 선수의 원앤덩크 그리고 이 흐름을 찾은 이후에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가 수비에서 기본을 찾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수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7대 70이었습니다. 높이의 우위 그리고 많은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상대를 득점시켰던 KCC 이지스였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연패 탈출 그리고 단독 4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중요한 승리였어요. 네, 리바운드를 10개나 더 잡았고 그런 부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거나가 25득점, 승규창과 이정현이 각각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전주 KCC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주 DB와의 빅매치. 4라운드 전승 기록을 최초로 세웠던 원주 DB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페이스로 상대를 끌고 들어오면서 귀중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SK였습니다. 네, 빠른 공수전환과 아웃넘버 상황을 많이 만들면서 문경훈 감독이 그런 부분 해법을 찾은 것 같고 네. 하지만 저 게임에서 김선영 선수와 안영준 선수를 잃은 건 좀 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역시 상대 DB가 총 21개의 턴오버를 쏟아낼 정도로 상당히 앞선의 승진이 강했었던 모습이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격침시킬 수 있었던 서울 SK 나이츠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속도와 외곽포가 살아났다라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SK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 후 득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97점이라는 엄청난 득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4라운드 내내 주춤했던 석점슛 성공률 외곽의 팀 SK 입장에서는 어제 50% 절반의 수치로 기록한 외곽포가 터진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경기 나란히 두 팀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5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두 팀 한 팀은 오늘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겠고 다른 한 팀은 다시 한번 그 흐름이 끊기겠습니다. 네,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겨야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떨지 2승씩 모두 홈에서 나눠 가진 올 시즌 맞대결에서의 승리였는데 오늘도 승리를 홈팀이 가져간다면 KCC가 이겨야 하지만 또 경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는 항상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연승에 나서는 KCC 전창진 감독의 선택입니다. 유현준, 이대성, 송교창, 라거나, 송창용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현준 선수가 리딩가드로서 균형을 맞춰줘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선영과 안영준 상대 앞선의 부재. KCC에게로는 이 오히려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유현준에게 많은 키가 오늘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두 추격에 나서는 SK 문경훈 감독의 스타팅 5입니다. 변기훈, 최성원, 최준용, 자밀원이, 김민수입니다. 네, 김선영 선수의 손등 부상을 빈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최성원 선수고 수비에 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잘해줄 거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평균 3.6득점, 0.7 어시스트, 44%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 그 공백을 오늘 메워야 하는 특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밀원이와 라거나, 최고의 선수들. 어깨를 초반부터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시즌 다섯 번째 만남 1쿼터 출발합니다. 지금 또 공을 잡고 있는 이 변기훈 선수를 필두로 SK의 가드진이 얼마나 혀를 뚫어줄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변기훈 선수와 김민우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줬었죠. 네, 턴오버와 함께 출발하고 있는 SK 따라 들어왔습니다. 송교창 짧게 빼주고 유현준의 리딩. 최근 원정 5연패 중인 SK 과연 오늘은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거나 1레인 2점 포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최준용. 자밀원이 핸드업 되지 않았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베이스라인 트고 들어왔습니다. 변기훈 김민수에게 미드레인지 2 포인트 정확합니다. 아, 네, 김민수는 어제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수훈 선수 MVP로 인터뷰를 했었던 김민수가 오늘 양 팀 모두 합득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는 원희 선수가 포스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저렇게 외곽에 던져줘야만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 매치업별 스페이싱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얼마나 이를 또 효율성 높은 야투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 KCC 대 서울 SK의 5라운드 맞대결 계속해서 김동우 해설위원과 후반전도 만나보겠습니다. 문경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 주축 선수 에이스 최준용 선수의 부상이 전반에 나왔는데요. 기존에 보여주는 최준용 선수의 농구를 향한 열정을 생각했을 때는 고통이 정말 크게 느껴졌거든요. 네, 저희 바로 중계석 앞에서 다쳤기 때문에 저희도 봤는데 상당히 큰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상당히 아파하는 모습. 저희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최준영 선수의 부상이었는데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최준영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쿼터 초반 앞서서 이 SK 선수들이 한 대 모여서 파이팅을 다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네, SK는 주전 3명의 선수를 잃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약간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41대 31입니다. 10점 차. KCC의 공격으로 양 팀의 3쿼터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3쿼터 KC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라거나. 자, 디브랭크 호흡 맞지 않았어요. 네, 라거나 선수는 이대성 선수가 본인에게 올릴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저 패스가 나갔죠. 숱하게 호흡을 맞춰왔습니다만 이번엔 실수가 있었던 이대성과 라거나였습니다. SK의 반격입니다. 김민수. 승교창을 밀어봅니다. 들어가면서 높게 띄우는 왼손 공슛 에어볼입니다. 네, 김민수 선수가 몸싸움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거나. 이번엔 받아냈습니다. 이대성. 엘보우 지역 오른쪽 코너까지. 승교창 쏘지 않고 외곽 킥아웃. 이대성의 돌파 그리고 레이업 마무리 짓습니다. 아, 네.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저런 드라이빙은 상당히 좋은 플레이어 보여주네요. 네. 확실히 이적 직후보다는 호흡이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대성 선수. 팀에 많이 녹아내려졌습니다. 이어지는 원희의 반경 멀어지면서 한 손 들어가지 않고요. 네. 원희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돌파. 이번에 한 손 활용해봅니다. 이대성 득점 실패. 네, 지금은 좀 급하죠. 바로 공격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스틸 연결되지 못했고 김민수 오른쪽 크게 벌려줬습니다. 변기훈의 돌파 그리고 높게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정현, 왼쪽에 이대성 패스 연결 그리고 또 하나의 합작품을 그려냅니다. 자, 그리고 뺏어냈어요. 유현준의 득점까지. 네. SK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SK가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치수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가라앉아 있는 상대의 틈을 놓치지 않고 연속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전주 KCC. 반면 아쉬운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울 SK나이츠입니다. 네, 지금 두 번의 수비 모두 수비를 해보지도 못하고 실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전주 KCC가 자랑하는 스페이싱 활동량 오늘 경기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KCC의 공격 장면입니다. 특히 외곽에서 스크린을 활용하면 투맨 게임, 2대 게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쉬운 득점을 많이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안 할 수가 없고 스위치가 된 이후에 패스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직선적인 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라거나를 활용한 득점까지 확실히 얕아져 있는 상대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계속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이정현 선수나 선수들이 모두 다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 상대 막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자, 공잔치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 KCC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DB와 현대모비스가 총 17회 진출이 있었고 전주 KCC는 16회 진출, 그 가운데 5차례의 우승, 준우승 4차례가 있었는데요. 뭐 올 시즌도 단연 KCC의 목표는 뭐 공동구뿐만 아니라 우승이 되겠죠? 네, 최근에 모비스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세 팀 모두 팀 칼라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을 잘 지키다 보니까 저런 좋은 성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반격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시점. 5라운드가 출발했고 이정현 선수의 말대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KCC 선수들의 또 의지가 돋보이는 공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9승 8패. 홈팬들에게 더한 승리를 제공하고 싶었을 KCC의 선수들.
일단은 SK 입장에서는 3쿼터 초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흔들림을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선수들이 지금 경기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추스리는 게 관건입니다. 아! 인사이드에서 손에 걸렸습니다. 수비 성공 케이스 이재성이 빠르게 공격 코트로 휘저습니다. 왼손! 이재성의 득점까지! 아, 지금은 상당히 빠른 오펜스가 진행이 됐죠. 네. 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는 홈팀 KCC입니다. 자밀원이 오른쪽 코너 와이드 오픈 기회 완전히 열렸습니다. 김건우 석점퍼! 이 석점도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원희 선수의 시야가 상당히 좋았고 김건우 선수는 워낙 슛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49대 34. 아, 원희의 코트 비전 그리고 여기에 힘을 더했던 김건우의 석점이 터지면서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한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직전이 이재성 선수가 긁어낸 이후에 포스트 포스트 근데 진영까지 넘어온 이후에 마침표까지 찍었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드리블을 치고 와서 내용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수비가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전창진 감독의 박수를 끌어냈던 이재성 선수의 속공 경기였고요. 반면 원희와 김건우의 합작권 SK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이재성 선수가 더블팀 수비를 너무 일찍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런 찬스가 날 수 있었죠. 네. 원연한 KCC의 3쿼터 초반 페이스 그러나 김건우와 원희가 여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 부문 2위와 4위 SK가 2위 또 KCC가 4위를 자랑할 만큼 강한 찬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그 중심에도 변기훈 선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디리그를 준비하면서 변기훈 선수의 모습을 그간 많이 봐왔었고 매사에 참 성실히 하는 선수잖아요. 네, 변기훈 선수는 디리그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워낙에 능력이 있지만 아마 팀 로테이션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디리그 경기를 통해서 많이 감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어디 경기에서도 이제 개인 최다 스틸 기록 5개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쌓아왔던 내공을 발휘했던 변기훈 선수였는데요. 최근 눈치챈 D리그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D리그의 강자 그 자체였던 변기훈이었습니다. 네, D리그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찾고 경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1군 리그에서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현재 8득점에 1개의 스틸 그중에 2개의 석점을 꽂아놓고 있는 변기훈 선수의 후반전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점수는 15점 차입니다. 유현준, 자 최성원의 스틸! 그리고 스텝을 빼앗았습니다. 오른손 레이업까지 최성원입니다. 아, 네, 지금 의지가 돋보이네요. 네. 자, 팀 사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멋진 수비를 터뜨렸습니다. 최성원. 10점 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선수. 찔러넣었습니다. 라거나. 유현준, 빠른 이후 왼쪽으로. 송교창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커딩 패스 라거나까지 그리고 마침표 골밑 득점 라거나. 네, 라거나 선수는 항상 꾸준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 저희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원희의 반격인데요. 지켜보기도 짜밀 원희 스킵 업 그리고 몸을 붙이면서 두 점 장군 먹음을 맺혔던 짜밀 원희 투 포인트. 네, 지금 원희 선수에게 헬프를 들어갈 수 없는 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51대 38입니다. 40분 두 선수 이번엔 라거나의 공격. 라거나 밀어넣고 높게 라거나도 득점 성공합니다. 네, 지금 양 선수 다 헬프 디펜스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1대1 승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엔 어떨까요? 최성원 돌파합니다. 몸에 붙입니다. 자 그리고 풋백 마무리 다시 한번 원입니다. 자 라거나와 원의 쇼다운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에 송교창이 나섭니다. 이정현 돌파 이후에 라거나 선택 어렵지 않게 그러나 득점 실패. 자 그리고는 KCC. 네, 지금 KCC 선수들이 드라이빙 이후에 킥업 패스가 상당히 멋지게 자, 나가고 있어요. 송교창의 3포인트. 순간적으로 열리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송교창의 석점퍼. 네, KCC 선수는 상당히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높은 석점이 아쉬워요. 자밀원이 스톱레이어 올라갈 때 반칙. 오. 원희가 크게 쓰러졌는데요. 네, SK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네요. 지금도 뭐 방어 차원에서 넘어졌습니다만 얼굴을 땅으로 향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순간 놀랐습니다. 라거나와 송교창의 맹활약 3쿼터도 계속해서 KCC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김민수 선수가 송교창 선수 수비에 있어서 약간 발이 느린 모습을 보이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서 있는 자밀원이
1구 성공 9득점째 뽑아내고 있는 원입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최준용 선수가 빠진 이후로 더더욱이나 SK 선수들이 경기 중 틈틈이 서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남은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네. 이게 모두를 성공시킨 장일원이 선수. 3쿼터 5분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이대성. 공격창의 스피드 풀이 바뀌었습니다. 두번만의 미스매치 상황 라거나 바라뚜요. 자 클락 3초 남았습니다. 송창용 타베스 드립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자 공격권은 SK 볼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최국영 선수가 박스아웃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네. 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두세 차례 수비 성공한 이후에 공격을 뽑아낼 수 있다면 SK도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어요. 네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점수 차입니다. 네. 변균 이어봤습니다. 4에서 이동 변기은 거쳐 빠르게 공을 돌리고 있는 SK. 이번엔 태엽경이 나섭니다. 손에 걸렸습니다만 자, 높은 지역에서 자밀원이 두 점 뽑아냅니다. 아, 네, 자밀원 선수 오늘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12점 차까지 반격에 나서고 있는 SK. 이번엔 변기은 선수의 블락킹 파울. 네, 지금까지 SK는 팀 파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했네요. 네. 하지만 변기은 선수의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거나 앞에 두고 올라갔던 자밀원이 선수의 미들레인지입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나선 SK입니다. 네 SK는 D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는 김동욱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득점엔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에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공을 끊어내고 있는 SK의 반격 날아오릅니다. 벗겨내고 두 점! 점수 결정차! 네, KCC 같은 경우는 이 전 경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3차 코트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유현준, 베이스라인 쇼코너 공략 두 점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KCC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요. 네, 그런 모습이 이겨야만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밀원이 엘보지역 공을 붙입니다. 순간적인 더블 딥 캐내면서 김건우 제트라인 다시 뺐습니다. 원이 5초 남았습니다. 돌파합니다. 리버스 공략 득점 성공! 자밀원이 지금은 상당히 멋진 레이업이죠. 네. 네 라거나 선수가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일단 반대편에 가서 리버스 레이업을 멋지게 연결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KCC 공격 송창용 공간 확보 이후에 득점 어렵지 않습니다. 퀵3 던집니다. 김건우의 석점 안 들어갔고요. 공격권은 이현준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옵니다. 라거나 함께 뛰어줍니다. 재정비에 나서 보이는 KCC 이대성이 날아오릅니다. 3포인트! 이대성의 석점포! 아, 네. 공격을 늦추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달아납니다. KCC! 3분 20초 남아있는 양 팀의 경기. 3쿼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이 빙글 돌았고 어려운 공간 커프샷 실패 그리고 반칙 자 김건우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스틸하는 과정에서 팔을 쳤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순식간에 좁혀졌던 경기가 이대성의 석점과 함께 다시 한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기고 있는데도 상당히 빠른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63대 48의 스코어. 이대성 앞쪽에는 변기훈 송교창의 스틱 렉스루 이후에 라거나 롱투가 아닌 안쪽 투입 정확하지 않았고 리드패스 길게 뽑아줍니다. 원이 자 라거나의 수비 복귀 그러나 개입치 않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살려내고 있는 이대성과 라거나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유현준 엘보우 지역 트레일러 라거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적중합니다. 잭 두 개. 네, 지금 라거나 선수 트레일러 역할을 상당히 잘 따라들어왔고 그런 네. 부분을 유현진 선수가 잘 봐줬습니다. 라거나 선수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죠. 네, 뛰어들 수 있는 빅맨이라는 점. 네, 40분 내내 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외곽 선수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나름 실린더를 유지하면서 떠올랐습니다만 최부경 선수에게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최국영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린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최부경도 개인 반칙 3개가 됐고요. SK 벤치 쪽에서는 헤인즈와 김민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헤인즈 선수의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좀 열어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4대 48의 스코어. SK로서도 10점 차 이내로 좀 좁혀야 사쿼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자, 반칙이 불립니다. 그런데 SK 선수도 상당히 이 구멍이나 로테이션 운영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를 하고 오늘 와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또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선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라거나에게 휴식이 부여되는군요. 찰스 로드가 투입되는 전주 KCC입니다. 네, 찰스 로드 선수도 부상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는데 네.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았던 출전 시간 김동욱 선수가 배치로 다시 한번 늘어나는 서울 SK입니다. 에런 헤인즈 크로스오버 이후에 립 공략 어렵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즈. 네, 워낙에 아이솔레이션에 자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상황은 전혀 뭐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가 헤인즈인가요? 아, 네. 지금 SK가 자랑하는 3-2 지역방을 쓰고 있는데 네. 헤인즈 선수가 탑 위치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네요. 그러네요. 안쪽 빈 로드 던쳐 공을 돌리는 KCC 유현준이 따라갑니다. 자, 시간을 많이 썼어요. 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현준. 결단이 필요한 시점 높게 스콘레이어 득점 실패. 자, 찰스로 떠올랐는데요. 공격권은 KCC.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오. 자, 수교창이 미끄러졌고요. 자, 수교권은 SK에게 3대2 아웃만 뭐 펼쳐집니다. 그리고 왼손 레이업 찍어내립니다. 네, 지금은 미끄러지는 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네요. 네. 땀을 좀 부지하게 들 필요 있겠어요. 네, 부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64대 52. 자, 이번에도 손질에 걸리는 KCC인데요. 아, 네, SK의 지역구가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에런 헤인즈, 킥아웃. 쏩니다. 변기호 석점포! 다시 아웃점차 경기! 지금도 병준 선수에게 완벽하게 오프차스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찬스가 나은 거죠. 15점차에서 9점차까지 좁히고 있는 SK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네, KCC는 빨리 지역방어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적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여. 송창용 오른쪽 코너 잘 봤습니다. 송교창의 캐치샷 약간 짧았고 공격 리바운드 로드. 그리고 붙이면서 상대 반칙을 끌어냅니다. 로드의 확실한 강점이죠. 리바운드. 네, 항상 리바운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부분이 강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간절함이 결과로 나오는 순간 변기훈 선수의 또 하나의 석점 터지고 있습니다. KCC 공격입니다. 송교창 거쳐 왼쪽 빠르게 유현준의 돌파. 키가운 노려봅니다. 3초 남기고 쏩니다. 들어가는군요. 킥샷입니다. 송창용. 아, 네. 시간에 조금만 던지는 듯 했는데 상당히 좋은 합격 나왔습니다. 빙글돈이 헤인즈. 자, 헤인즈 넘어집니다. 파울 선언. 네. 지금 송교창 선수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부딪혔죠. 헤인즈는 사이드 쪽 뒤쪽 머리를 잡고 있고 송교창은 또 앞면에 좀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창용이 어려운 가운데 터프샷을 노렸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네, 상당히 시간이 쫓기면서 던졌는데도 좋은 슛 감각을 보여줬네요. 네, 모든 득점은 소중합니다만 이런 흐름, 피격을 허용하는 입장에서의 득점은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KC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배로 더 기쁘죠. 네, 게임 클락, 샷 클락의 10초 차이. 김민수 밀어봅니다. 벗겨내고 한 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남아있는 KCC 빠르게 넘어옵니다. 이대성. 2초 안쪽 남아있는 양팀의 3쿼터 경기. 이대성입니다. 1대1 상황. 딥3 조준. 이대성 인앤아웃. 그리고 길게 뿌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팀의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최준용의 공백에도 잘 버텼던 SK 그리고 이 리드를 이어갈 수 있었던 KCC의 3쿼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67대 55 10점 차의 리드를 KCC가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 팀의 5라운드 마지막 파이널 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67-55로 마무리된 양팀의 3쿼터였습니다. 아, 중심에 역시 송규창 선수의 활약이 있었고요. 우리 경기 16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곁들이면서 상당히 리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송규창 선수. 이대성 선수도 상당히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석점을 뽑아냈어요. 네, 상당히 빠른 오펜스를 통해서 본인의 흐름대로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승자를 확인하기 위한 양팀의 마지막 10분 만나봅니다. 에런 에인즈 크로스오버. 작게 건네고 최부경 높게 띄워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최부경 선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비에 능한 최부경입니다만 공격도 기회가 열렸을 때는 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정현 약간 길었습니다만 이정현에게 갑니다. 바운패스 잘스러운 구명 사이 찢어놓고 엔드원 플레이. 로드가 돌아왔습니다. 로드 선수의 공격의 시작점에는 김민수 선수가 저렇게 빡싸서 못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네. 헤인즈와 김민수를 완전히 속여냈고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뽑아냅니다. 네. 로드 선수도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L을 대표하는 또 KBL 장수 외국인 선수이죠. 로드와 헤인즈가 함께 뛰고 있는 시간대.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장수 외국인 선수 맞네요. 네. 에런 에인즈입니다. 붙이면서 높게 띄웁니다. 자, 마찬가지 엔드원을 노려봤습니다만 자유투 두 개. 일단 뽑아내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네, 헤인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KCC의 수비에 정돈이 안 된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어제 경기에서도 DB와의 맞대결 역대 2호 기록이었죠. KBL 1700득점을 달성했었던 터줏대감 에런 헤인즈입니다. 그간 뽑아왔던 득점 기록도 그렇고 영광의 순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일부러 성공시키는 에런 헤인즈. 네, 워낙에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장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선영, 안영준, 풍룡까지 빠져있는 공백 가운데에서도 SK 선수들의 저력 또한 내내 느껴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쳐내고 있습니다. 자, 공격권을 살려내고 있는 SK. 자, 파울이에요. 헤인즈도 정말 영리한 선수거든요. 네, 수비를 보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저런 파울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네. KCC로서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포격차. 네, 누가 자기를 막느냐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적극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유로스텝이 웨키가 견기운 쏩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자, 쳐내는 과정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는 SK입니다. 네, 이게 들어갔더라면 또 몰랐는데요. 네, 지금도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수비에 성공한 전주 KCC. 네, SK는 3-2 지역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KCC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왔나 좀 봐야겠네요. 네. 한차례 멀어진 이후 2대성 복귀를 받습니다. 이정현 넘겨받고 인사이드. 여의치 않습니다. 몸을 날리는 최부경. 자, 소유권을 뺏어오고 있는 SK, 속공 전개합니다. 라인 확인, 최성원이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아톰. 자, 쳐내면서 공격권은 KCC, 그리고 반칙. 지금도 상당히 좋은 찬스는 났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성원이 공을 향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반칙으로 귀결됐고요. SK 선수들의 몸을 날리는 휘슬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은 전주 KCC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이토랭 근처에서 찰스로드 공을 뺏겼습니다. 또 한 번의 속공 전개. 변기훈 앞쪽에는 이정현. 변기훈 득점 실패. 티빈 에런 헤인즈. 아, 네. 헤인즈 선수가 잘 따라가줬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네. 기본에 충실한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노장 헤인즈 또한 득점에 계속해서 부담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서울 SK입니다. 이대성. 네, 지금 KC 선수들은 자꾸 주려는 공간만 찾고 있는데. 네. 이정현 3초 남았어요. 띄워 던집니다. 립통과 또 한 번 흐름을 바꿔놓는 이정현의 소중한 석점퍼입니다. 네, 이정현 선수는 여유가 있네요. 자, 그리고 손재시도 이정현 넘어졌습니다. 헤인즈 공간 열릴 수 있어요. SK 변기훈 엘보우 점퍼 적중. 두 경기 연속 두 자리 수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변기훈의 맹활약은 이어집니다. 네, 앞으로 경기에서도 변기훈 선수의 활약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활약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이정현 안쪽 투입 리버스 레이어 홍창윤입니다.
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SK의 지역 방어를 머릿속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저런 패스가 가능한 거죠. 네, 몸을 흔듭니다. 에러네인 붙여놓고 깊게 플로터 뽑아냅니다. 치의 양보가 없는 두 팀, 사쿠스 들어와서 많은 득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74-64, 7분이 남아있는 양 팀의 파이널 코트입니다. 대선하지 못했고 이대성 베이스라인 근처 길게 뽑아줍니다. 이정현 막아서는 과정 변기훈 선수의 반칙. 네, 지금 변기훈 선수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 스트리트 지역 방어는 저 외곽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네. 인사이드 성창용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추격은 허용하되 또 확실한 추격은 또 허용하지 않고 있는 KCC예요. 네, SK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못 되도록 KCC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자, 라거나가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 KCC. 성창용의 코너 접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속구를 붙입니다. 최부경 거쳐 에러네이즈. 헤인즈 여의치 않습니다. 왼쪽 코너. 오른쪽으로 길게 최성원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 도약 그러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동격창 오! 두구로 패스가 연결됐었어요. 네. 정확히 10점차 경기 높게나 패스 그러나 걸립니다. 걸립니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송창용 B로 이정현 와이드 오픈 기회 석점 연결됩니다. 네, KCC에게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르고 있죠. 네, 머쓱했습니다만 석점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달아나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네, 강팀은 강팀입니다. 네. 집에서 오히려 공간이 열렸고요. 송창용이 어렵게 빼준 패스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서 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수비 로테이션이 망가진 틈을 적절하게 이용을 했죠. 네. 자, 많이 따라붙던 서울 SK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쉽지 않은 로테이션 운영, 문경은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펜스는 구경이 있으면 승원이가 스크린 걸, 아 구경이가 와, 그리고 승원이 양쪽 네. 가는 거 나오는 거 먼저. 네. 야, 괜찮아. 끝까지 쳐서 나야 다 쏟고 나와. 괜찮아! 화이팅! 예! 화이팅! 일단은 화이팅을 다지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SK의 선수들인데 민정 감독도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남은 라운드,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주전 선수들 가운데 3명이 빠져있는 오늘 경기 뭐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있는 SK의 선수들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네, 여기에 이제 KCC 선수들의 이 리드를 뺏기지 않는 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SK는 또 오랜만에 김승원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네, 이전 경기 디비전을 시즌 첫 출전을 했었죠. 그렇죠. 네. 짧게 뛰었던 김승원 선수의 추격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뎁스에서는 차이가 있는 오늘 양 팀의 맞대결. 네, 또 KCC가 또 지역 방어를 통해서 또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 빅픽을 나거나 반칙을 얻어냅니다. 파울을 얻어냈던 최부경 선수. 네, SK 선수 넘어질 때마다 문경 감독 가슴이 철렁철렁할 것 같아요. 네. 오늘 KCC 총 10개의 석점을 집어넣고 있고요. 어제 DB를 상대로 외곽으로 재미를 봤던 SK를 상대로 자신들도 외곽에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 라인에 최부경 선수가 서 있습니다. 1구 성공. 남은 시간은 6분. 아직까지는 승자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SK 지역 방어를 KC가 득점을 하고 있지만 공격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트리폰을 헤인즈가 뽑아내면 살려냅니다. KCC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중간 45도 변기훈의 석점 에어볼. 이번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변기훈. 오늘 괜찮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허공을 달랐습니다. 네, 잘하려는 생각이 많다 보면 좀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네.
77대 65입니다. 12점 차 경기. 상대 공격코트 넘어와 있는 KCC의 선수들. 이정현, 송창용 크게 부딪힙니다. 송교창 거쳐 크게 코트를 활용합니다. 이대성 약간 길었네요. 약간 길었습니다. 이어진 SK 반격. 최성원. 에런 에인즈. 1대 1 상황. 롱트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헤인즈가 회심의 1분을 던졌는데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워낙에 터프샷을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KCC의 턴오버, 그리고 반칙까지. 송교창의 반칙입니다. 자, 빠르게 연결됐더라면 안쪽에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네, KCC로는 아쉽게 됐습니다. 네, 지금 KCC는 SK의 주축 선수들이 많이 모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찬이 형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바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칙을 범했던 송교창 선수 대치로 물러났고요. 5분 3초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정확히 10점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 쏩니다. 빨려듭니다. 변계헌. 아, 지금도 KCC 수비가 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점 4개째. 네, 변기훈 선수에게 완벽하게 우편 찬스가 났기 때문에 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경기 아직까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정현, 이대성, 응수하려 합니다. 자, 응수하지 못했고 소유권은 또 한번 SK. 자, 헤인즈 손을 썼어요. 공격자 반칙. 공격자 반칙. 에런 헤인즈. 네, 상당히 아쉬운 실수죠. 헤인즈는 이 목 동작이 과했던 거 아니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볼까요? 네, 팔꿈치를 살짝 들었던 에런 헤인즈였습니다. 네, 헤인즈 선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손을 쓰긴 썼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지금 취지 썼어야 하나 싶거든요. 네, 지금 추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헤인즈 선수는 지금 정상에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파울을 얻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77대 70. 유현준 빈 공간 봤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송창용 이내나. SK의 반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직선적인 움직임 몸을 붙입니다. 업앤다운 이후에 두 점 놓쳤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그리고 한 번의 미리 패스를 길게 결국 뿌려줍니다. 높게 살려냅니다. 이정현 남은 시간 이제 4분. 멀어지면서 유현준 크게 벌려줍니다. 이대성 다시 유현준 라페스 시도 턴오버가 많습니다. KCC 왼쪽 뽑아줬고 라인 확인하면서 쏩니다. 길었습니다. 자, 코너 쪽 갇혀있는데요. 라거나가 이어받고 빠르게 유현준에게 수비 복귀가 되지 않고 있는 SK. 급하지 않습니다. KCC 네, 약간 정돈이 안 된 모습이죠. 네, 상당히 어선한 가운데 양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자, 최부경과 라거나였습니다. 이번에도 KCC 전창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수선한 흐름을 끊어주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너무 어수선한 움직임을 보이자 좀 정돈을 시켜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인을 벗어나는 장면, 흥하게 서로를 다독였던 라거나 선수와 함께 최부경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KCC의 전창진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뭐 그냥 또 자세를 안 두고 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잘라들어서 2점 하나 됐잖아. 지금 우리의 리바운드 돼 안 돼? 리바운드 돼 안 돼? 괜찮아. 리바운드를 올라와 있지 말고 밑에서 박수 한번 잡아봐. 빅쇼맨들 알고 자세 낮춰. 아, 속아주고 마. 에러로 정교창이 이거 조치도 되는 거를 이거 못 주고 에라면서 오바칙 때문에. 아, 왜 뻘 속도 떨어져. 야, 빡쳐, 렛츠고! 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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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쳐,
KCC 선수들이 상당히 전창진 감독에게 혼이 났는데요. 내내 계속 후반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슛 쏘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네, 약속된 슛이라는 게 나머지 동료 선수들이 아는 슛을 던져야 오펜스 리바운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역습을 상당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집중력이 있어야 승리를 움켜쥘 수 있는 KCC. 단순히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100골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전창진 감독의 뿔난 모습 선수들에게 메시지로 입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K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저 지역방어를 쓰고 있는데 네. 효과적으로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전력들이 다수 오늘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SK의 저력 정말 눈부신 모습이고요. KCC의 공격입니다. 구경할 수 있을지 이정현이 날아오릅니다. 3점! 이정현입니다. 아, 네. 이정현 선수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80대 70 결점차. 작전 타임 이후에 전창진 감독의 메시지를 잘 녹여냈습니다. 이정현 두 명 사이 스플릿 반칙. 네, 지금 KCC는 팀 파울인데요. 네, 양팀 모두 팀 반칙에 이제 걸려 있고. 이정현 선수의 소중한 석점이 또 한 번 전주 실내체육관에 숨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물줄기의 주인공 이정현 선수. 네, 아무리 쫓기더라도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함을 잃지 않다 보니까 저런 좋은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반면 서울 SK 선수들과 팬들. 마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또 풀코트 좋은 디펜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상당히 체력 소모가 클 거로 보여지네요. 네.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헤인지 선수도 지금 뺏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보니까 또 팀 파울을 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맞아요. SK는 어제 경기에 이어서 백투백 경기 두 번째 시리즈를 맞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홈 연전입니다. LG와 삼성을 만난 이후에 오리온 원정 그리고 홈 3연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KCC는 2월 7일 오리온과의 홈 경기 그리고 원정 연전 LG와 KGC를 만나겠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전이기도 하고 상당히 수비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고 상당히 힘들 거로 보여지네요. 맞아요. 2군은 어떨지 2군은 들어갑니다. 81대 72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오늘 양팀의 5라운드 만남입니다. 에런 에이지 빠져나오면서 김승원 최부경 간만에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아웃 이어지는 공격 최성원 빠져나옵니다. 최성원이 유리두리 피하면서 공간을 노려봅니다. 에런 에이지 7초 남았습니다. 6초 5초 에런 에이지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7점 차 경기 체력 소모를 감수하고 강하게 수비하고 있는 SK입니다. 라거나 쪽 3명이 뭉칩니다. 자, 휘슬이 울립니다. 네, 지금은 라거나 선수도 좀 빨랐죠. 네. 자, 순간적으로 라거나의 움직임을 뺏어낸 이후에 헤인즈표 무브. 네. 본인이 좋아하는 쪽의 드라이빙이고 또 네. 상당히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몸은 노쇠할지언정 그 특유의 움직임은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성공시키는 라거나 선수. 자유투에 대한 중요성은 이 시점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아시죠? 네,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더블더블을 기록했고요. 두 개를 모두 침착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다시 9점 차. 최성훈입니다. 변기훈 쏩니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석점포 변기훈. 그리고 스테시도 뺏기지 않았어요. 자, 전면 압박수들을 피해내면서 KCC의 반격. 점수 6점 차. 이대성 멀어집니다. 라거나 아이스크림 오. 자, 이대성 선수가 발목을 찔렀습니다. 네. 송창용이 쏩니다. 석점포 송창용. 자,
이대성이 괜찮을까요, 근데? 네, 지금 스텝을 밟는 과정에서 발목을 살짝 접질렸습니다. 네. 오늘 뭐 양 팀 모두 부상 선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밟는 가운데 직접 네, 지금 멈추는 과정에서 네. 좀 통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KCC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으로 송창용이 석점을 뽑아냈고 일단 이대성 선수는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송창용도 중요한 길목마다 석점을 뽑아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점 차입니다. 이번엔 최성원이 쏩니다. 퀵3 격중 실패. 리바운드 라거나. 자, 몰고 들어옵니다. 라거나. 급하게 뛰어든 KCC 이정현. 네, SK가 수비를 풀었네요. 자, 이정현 직선적인 움직임 짧게 빼주고 라거나 득점 인정!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석점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거나입니다. 네, 포탄의 가장 냉정함이 잃지 않은 두 선수가 지금 KCC에 있습니다. 네. 택배 패스 그리고 비명사인 라거나가 이에 응답하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득점이 됐어요, KCC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득점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득점입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자, 결국은 다시 한번 12점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 1분 33초가 남아있고요. 이번엔 서울 SK 문경훈 감독이 직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 6점 차, 그러나 12점 차까지 다시 한번 두 배 벌어져 있는 양 팀의 맞대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위한 움직임, 이대성 선수는 부상 정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문경 감독 얘기 들어보죠. 이렇게서 가져. 이렇게서도 제가 어디요? 누가 여기서? 라거나 맞는 사람이 여기서 라거나. 윤이, 나와. 스크린 걸어주고 나오면서 이게 빠져. 그리고 구호 일로 떨어지고 승원 일로. 성공되든 안 성공되든 파울하지 말고 위로 불러오겠어. 잘 싸웠습니다. 아, 그렇기에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SK. 현재까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KCC로서는 후반전 경기를 오늘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오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위기에 빠질 수 있던 순간마다 이정현 선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렇게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주장 캡틴 이정현 선수의 소중한 석점포. KCC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 연승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수 SK의 작전 타이밍 이후의 공격입니다. 에런 에인즈 크게 벌립니다. 자, 김승원이 쏩니다. 벗어납니다. 89대 77. KCC가 승리한다면 SK전 홈에서는 4연승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공을 뺏긴 라거나 선수입니다. 에런 에인즈 거쳐 날려보내고 인사이드. 자, 최두경이 올라갈 때 반칙. 라거나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SK 선수들이 공을 향한 집념을 보여주면서 끌어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 SK 나이츠. 네, 끝까지 수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좋습니다. 네. 또 선수단이 이렇게 부상 선수가 생기면 뭐 마음이 좋을 수 없겠고 또 다른 의미로서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거든요. 팀을 단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있는 SK의 선수들입니다. 네, 상당히 비중이 큰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빨리 추스려야만 남은 라운드를 잘 할 수 있겠죠. 1분 10초가 남아있고 점수는 10점 차입니다. 모든 체력을 쏟고 있는 SK 나이츠. 라거나
직접 뛰고 있습니다. 이정현. 자, 컨택팅 이후에 물러납니다. 바로 앞바 펼칩니다. 최성원. 자, 마무리입니다. 이정현을 상대로 최성원의 반칙. 네, 이정현 선수는 절대 공격을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반칙을 당하고도 밝게 웃으면서 후배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또 빠르게 사과하는 최성원 선수의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정현 선수도 오늘 경기 14득점, 7어시스트, 5리바운드까지. 1구적점. 네,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상당히 팀이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2구마저 성공이 됐습니다. 11대 79.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 접어들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탑에서 쏩니다. 이내 나옵니다. 천천히 경기를 줄이기 시작하는 KCC 라페스 이후에 라건합니다. 두 명 사이 반칙을 얻어내는군요. 라건합니다. 네, 아무래도 티파울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네. 파울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부경 선수는 오늘 경기 5반칙으로 파울아웃이 됐고요. 라구나 선수는 오늘 경기도 역시나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견실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캐시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중요했던 상위권 맞대결, 물론 상대의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따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강팀끼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결이었고 하지만 네. 전창기 감독도 3, 4쿼터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조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최성원 왼쪽 코너 다시 한번 김승원인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김건우. 에런 헤인즈. 김건우 샤클락 이제 4초 남았습니다. 자, 최성원 거쳐 에런 헤인즈. 좋은 패스, 좋은 마무리. 10초 남아있는 오늘 양 팀의 경기입니다. 네,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3대 81에서 이정현이 공격에 나섭니다. 라거나 득점 뽑아냅니다. 그리고 길게 뿌려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5대 81.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홈팀이 웃었습니다. 치열한 최상위권 맞대결 5라운드 KCC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KCC는 강팀 상대로 승리를 이끈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의 성적에도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네. SK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가 많아지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